오늘의 80일 전투에서 여기 철도 부문의 수송 전사들의 임무는 잠옷 큽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증성의 기적 소리를 더 높이 울리려는 여기 평양 기관차대 일꾼들과 수송 전사들의 만만찮은 잡돌이가 그대로 엿보입니다. 80일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가슴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가 지닌 사명감, 이거 무거워서 어깨가 막 무거워집니다. 이거 피해 지역 전력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실적이자 이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생산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밀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가 없이는 이거 수송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송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한 단위씩 맞고 내려가서 이거 지휘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거 그 단위가 맡은 자기 사명감을 다할 수 있게끔 전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승무원들 속에서 이거 기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작업 자수를 힘있게 벌려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80일 전투 기간 이거 뛰고 또 뛰어서 중성의 기적 소리 더 높이 울려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결심입니다. 이곳 기관차대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실동기 대수를 결정적으로 누리고 기관사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보다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80일 전투의 승리적 보장을 위해 이곳 기관차대에서는 실동기 대수를 종전의 같은 시기에 비해 8대나 더 늘렸습니다. 요란한 성과는 아니지만 80일 전투의 승리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인 것으로 해서 그 의의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목표를 높이, 보다 높이 세웠습니다. 하자. 무조건 하자. 이것이 우리 결심입니다. 조건 타발과 불가능한 말은 우리 수송조사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운전대 대해서는 당창건 니른다 쓰듯을 맞으며 연간 수송계획을 105% 넘쳐생한 무기수를 안고 한경남북도 피해복구 물동 수송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물동성을 위한 80일 전투에 가감히 들어섰습니다. 운전대대의 승무원들이 사령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송 임무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다시 운행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한시 바삐 더 많은 물동량을 80일 전투장마다에 실어 나르자는 것이 우리 기아사들이 하기로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 기아사들이 물동량을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이 피해적 벚꽃 전투장마다에서 새 집들이 한 채 한 채 멋있게 일떠서고 적의 전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니 이때 생각할 때 기관사된 궁지와 자부심 이 궁지를 가슴 부드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승무길에서도 무사를 철저히 보장하여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 제일 앞장서 나가라고 합니다. 무사고 230만 킬로를 넘겨줬음. 무사 230만 킬로를 넘겨받아. 들어갔. 이후 군내에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립니다. 각지의 80일 전투장을 향해 또 한 대의 기관차가 떠납니다.